안녕하세요, 담피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갔다 구입한 뼈 없는 훈제 족발 되겠습니다. 돈족, 외국산인데 스페인과 덴마크, 프랑스 등등 여기서 여기까지는 프랑스는 저 위쪽에 있죠. 그다음에 스페인은 저 이쪽에 있고 덴마크는 어디 쪽에 있지 모르겠다. 레고 만드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되시려나. 16,800 해가지고 반값이 아니고 그냥 제 돈 주고 샀습니다. 별로 뭔가 좀 술 한잔 땡기긴 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. 먹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아보가나 저기 하다 보니까 요게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온기가 살짝 좀 남아 있습니다. 남아 있어서 자, 요 상태에서 먹어보면 어떨까요? 아우, 보기만 해도 그냥 맛있게 생겼죠. 자, 이렇게 돼 있는 훈제 족발 되겠습니다. 향은 뭐 그냥 훈제 그 맛 그대로고요. 이 비계 쪽은 그냥 일반 족발 같이 되게 부드러운데 아무래도 고기 쪽은 훈제랑 먹기 별 훈제보다는 좀 부드럽긴 한데 큰 차이는 없는 느낌이 있고요. 튀김은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자, 이것도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이것도 한번. 뭐 그냥 소주 찍어 먹어도 되겠지만 뭐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쪽에 이쪽에 살만 있다. 그죠? 비계만 있다. 이런 게 제일 맛있어. 맛있다. 자, 요거 한 몇 개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볼까요? 자,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놓고 한 2분, 3분? 그것도 좀 길긴 하다. 4점 돌리는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 5분 정도 했습니다. 그냥 뭐 한 3분 정도 했더니 별 차이가 안 나서 약간 좀 불맛도 좀 태운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자, 이렇게 돌렸는데요. 향은 조금 더 진하게 나는 느낌이고요. 자, 먹어볼까요? 이것도 맛이 달라지네. 아무래도 좀 더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좀 갓 삶은 느낌은 아니지만 전자레인지 데운 거랑 확실하게 차원이 다르고요. 자, 이렇게 비계 쪽만. 에어프라이어 돌리니까 이 부분이 좀 바삭해지네요. 바깥쪽이. 네. 거기다가 그 기름 부분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느낌이고요. 자, 고기 부분은 어떨까요? 고기도 아까 훈제 먹었을 때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? 물론 그 족발 삶은 거 부드러울 때 그때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꽤 괜찮고.